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여러분들 못 보던 배경이죠? 제가 드디어 사무실을 얻고 스튜디오를 얻고 이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를 하면은 먹방을 해야죠. 뭘 먹어야 합니까? 바로 짜장면. 맛있는 중국집을 찾는 게 1순위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24시 동현 북경 진짜로 있네요. 요거 괜찮네. 진짜로 짜장면집 이름이 진짜로야. 옛날에 막 그 개콘에서 막 동혁이 형 나와갖고 막 그거 아니에요? 예, 진짜로 여기서 제가 시켜볼게요. 네 여러분 짜장면 시켰어요. 이제 기다렸다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짜장면도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이 스튜디오를 여러분 기사 갖고 났어요. 인테리어 후기를 그리고 뭐 룸투어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 김영원님 또 1,000원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배달이요. You what? 벌써요? JJTV 구독 플리즈. 야 나 시키지 이거 30초밖에 안 되는데? 배달 짜장면 시키신 분! 배달 짜장면 시키신 분! 잠깐만 이 양반 JJ 그 양반이네. 아, 우로짭짭 우로짭짭 맞죠 우짜자. 어색해하지 말고 야무지게 드세요. 짜로짜로 진짜 루 진짜 루. 아이 짜장면 아이 오늘 철가방 대신 백팩을 메고 왔잖아요. 아니 여기다가 짜장면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부를까봐 배달이 생명인데 괜히 우리가 1등이에요? 아 나 진짜. 네 여러분 주작이에요 주작. 네. 아 나 진짜. 우리 개그맨 장동혁님 동혁이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집들이 뭐예요? 짜장면이죠. 그쵸.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그쵸.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우리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짜장면을 먹어야죠. 자 짜장면 세팅하도록 할게요. 보리아님이 또 10,000원 존맛해. 네 보리아님 10,000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 이게 리액션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형님 뭐 이렇게 후원 받으면 짜루짜루 진짜로 한번 해주시면은 존맛해 떠지면 짜루짜루 진짜 루. 네 뭐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사라지는 기승전결 토크로 쭉 한번 존맛해. 아유 채널 형님 1,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루짜루 진짜 루. 루. 이거요? 아, 이게 나름대로 라임이 있어. 짜루짜루 진짜 로우. 넌 반대로 뛰어야 더 재밌지. 아, 시작. 정말 대. 아유 감사합니다. 목수님 감사합니다. 짜루짜루 진짜 루. 그렇지. 아 템플이 역시 좋다. 짜장님 먹방. 아 존맛탱 또 터졌습니다. 한번 더 다시 한번 가야죠. 아 네 정키님. 정키님 감사합니다. 짜루짜루 진짜 루. 아 힘들다 이거. 힘들다. 근데 뭐 짜장면은 황송하지. 그쵸. 김현우님. 형 김현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 아 그거. 정준하 형님 결혼식 갔다가 네. 테이블이 하나 딱 비는 거야. 응. 거기 앉았는데 맞은편에 김현우 형님 있는 거야. 아... 둘이 이렇게 밥 먹다가 나도 모르게 마주쳤는데 어? 범죄도시 했죠. 진성규 형님 닮았다고. 아. 네 누군지 아닌. 아. 어머니 오늘 짜장면 먹는다. 아 형님이 쉴 새가 없네. 오디오가 빌 시간이 없네. 아이 우리는 이게 갑자기 중간에 뭐 먹는다고 이거 안 털면 죽는 위기야. 그럼 계속 털어줘야 돼 이거. 진짜 체력이 방전되진 않아요. 심생이 네. 마를 뿐이지. 하도 네. 털어가지고 짜장 이게 맛있게 비비는 방법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들고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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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짜장 잘도 비벼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야. 아무 얘기나 그죠? 맛있게 한번 먹으면 돼. 짜장면 비벼서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젓가락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그냥 주먹으로 먹어도 되겠는데 손으로. 개그맨 리얼 리뷰 해주세요. 이 형님 리얼 리뷰요? 가능하죠? 어떻게 한번 이따가 한번 할까요? 시원시원하게 해줘. 마음대로 해. 때리지 마 인마. 그치? 이게 짜장면 비비면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형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아 새싹 유튜버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새싹 유튜버고 동혁이 형 TV. 네 동혁이 형 TV 많이 방문해주시고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형님이. 네.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죠? 부럽지만 맛있어. 여기 괜찮은 짜장면집이다 찾았다.
야. 이사를 하면 짜장면집부터 찾아놔야 행복하거든요. 존맛탱. 네, 존맛탱. 짜르짜르 진짜로 한 번 더 해주세요. 짜르짜르 진짜로. 오케이. 형이 뛰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 후원 받으면 짜르짜르 진짜로 한번 해주시면. 이거 보면은 짜장면 먹는 맛이 있어요. 단무지 이렇게 하나 딱 싸가지고 부러터진 짜장면. 이사도 일하다가 먹으니까 부러터지잖아요. 그때 딱 먹으면은 자기 집 전에 이 시간에 먹방 오시면 원래 고역인데 진짜. 이렇게 해서 군만두랑 같이 딱 싸서 또 한 입 먹어주고 시원시원하게. 질문 6이야. 계속 털어줘야 돼 이거. 자. 아, 이 형은 리얼 리뷰요? 가능하죠? 어떻게 한번 이따가 한번 할까요? 시원시원하게 해줘. 만들어 해. 만들어 해. 만들어 해. 우리 초보 유튜버 동혁이 형 TV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나름대로 제가 평가를 조금 해도 될까요? 그래. 사실 제가 뭐 막 트렌드를 잘 읽고 막 엄청나게 트렌디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JJ의 리얼리 뷰 유튜브 동혁이 형 TV 채널의 리뷰입니다. 빠방. 네. 일단은 처음에 영상부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요거 2019 돌아온 동혁이 형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야 내가 나온 거 이거 같이 어우 심판대에 쓰는 거 너무 창피해. 그래 세상 그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추노꾼 아니야 추노꾼 동혁이 형이야. 형이 드디어 다시 돌아왔다. 야 다시 돌아왔다. 살 많이 쪘네. 그동안 형이 그리웠지. 여기 왜 왔냐고? 왜 왔겠어? 저 가발을 그냥 10년 만에 꺼냈으니까 떡 쪘어. 아무래도 공중파에서는 형 없어요. 얘기를 길게 하고 싶어도 내 허리가 아니고 가발이 감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 뭐 이렇게 까다로워. 일단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돌아온 동혁이 형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딱 반가워요. 반가운데 깔깔이 딱 있고 머리 이렇게 떡진머리 하고 반가워요. 더 반가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깔라고 이렇게 딱 뛰어놨다가 딱 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까는 거 안 합니다. 아니요 저 까는 거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주작이에요 주작. 근데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 스타일도 뭐 요즘 유튜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편집 스타일들이 있는데 밀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형 캐릭터가 딱 뚜렷하게 처음에 일단 등장하자마자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캐릭터는 남다르다. 네, 남다르다. 편집은 왜냐면 제가 있으면 저 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맡겼죠. 보인 좋더라고요. 일단 인사말은 되게 좋은데요? 그래요? 이게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냥 막혔을 때 뚫어드는 뿌라꾼처럼 뭐 간지러울 때 긁어주는 효사소소처럼 이런 게 나오잖아. 여기서 쿨하게 터는 거야. 아니 이게 백성 기념으로 생각했어. 야 내가 돌아왔다 이 느낌이 났어요. 야 그치 쿨하지 않아. 유튜브 선배한테 칭찬받으니까 좋네. 뭐 굳이 이런 느낌.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 좋아 이런 거. 하지만 누르면 복이 온다는 거. 두 번 누르면 복이 두 개로 온다는 거. 나 틀렸어요. 틀렸어요. 뭐 얘기하려고?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나 몰랐어. 네.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예요. 요거는 멘트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뭐 고정 댓글이나 그런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에너지 자체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형의 캐릭터 유행어와 그 어조들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돌아왔다는 걸 딱 알렸어요. 여러분 인트로 괜찮죠? 야. 유튜버의 첫 영상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유행어 다시 뭔가 새록새록하게 만약에 형 팬이었으면은 마지막에 다시 돌아온 동혁이 형이야 여기서 소름이 쫙 돋을 수도 있는 괜찮은 영상. 일단 그렇습니다. 기분 좋다. 네. 리얼 리뷰니까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형님. 네. 요거 할 때는 마스크 쓰고 계시고 요거 마스크 쓰세요. 얘기하자. 왜냐면 형이 훅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게 조용하게 제가 듣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자체 모자이크 여기 있어요. 네. 대한민국 환경부 그레이 XX야. 이거 보겠습니다. 어떤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색깔이 조폐색 아니라 이거예요. 형이 그 마스크를 썼으면은 아 그래요? 아 나도 모르게 우리 안 털면 또 직무유기야.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제가 큐 할 때까지 털지 마세요. 오케이? 왜냐면은 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니까 인트로 영상은 똑같네요. 먹는 건 괜찮죠? 아니 손 놓지 마세요 형님. 자꾸 왜 말을 아니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집중을
먹방을 자꾸 깨려. 어떻게 해요 형님. 아니 먹는 것도 못하게 무슨 먹방이 이래요. 아니, 드세요 형님. 이거 드시고 계세요. 어머 네, 우주사탕.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드시고. 아우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셔. 어 이거 아니야. 어이 자 갑니다.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를 몇 개월, 1년 먼저 시작했다. 그런 애한테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냥 조언을 듣는 느낌.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 왜 손을.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형한테 욕을 할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형한테 욕을 할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할게 이제. 네, 진짜 시작합니다, 형님. 네. 그래. 세상 그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쿠란 형. 동혁이 형이야. 아 좋아. 그동안 형 많이 그리웠지? 여기 왜 왔냐고?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짜증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형이 숨을 쉴 수가 없어. 도대체 환경부는 뭐 하는 거야? 실효성 없는 대체만 잔뜩 있고. 이거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솔루션이 없냐고. 아 멋있어. 응? 여기까지 백종원의 골목 식당 불러야 돼? 아 그래. 어? 백종원 아저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솔루션 해줘야 돼? 이건 어떻게 된 게 밥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먹어. 응? 이게 무슨 먹방이야? 응? 형이 무슨 벤츠야? 진짜 웃겨서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아, 진짜? 왜냐면은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는 이게 공감을 살 수가 있어요. 벤츠님 워낙 유명하니까. 아, 그럼요. 편집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 벤츠님 얼굴을 합성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먹방이야? 이게 무슨 벤츠야?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요 주제를 다른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오, 인트로가 좋았어요. 잘 들어왔고 집중 딱 되게 백종원의 골목 식당 유행하는 거 딱 던지시면서 집중도를 높였고 네. 그런 다음에 벤츠님 여기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터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웅진 코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형 코부터 청소해 줄 거야? 이거 아니잖아. 어? 이거 아니잖아. 아니 밖에 나가면 온통 회색빛이야. 그레이 색이야. 뭐라고? 그레이 색이야. 이거 욕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 형님 유튜브는요 솔직해야 되고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여기에서 끝나니까 뭔가 욕하는 느낌이 좀 안 나요. 아 그래? 아 근데 진짜 욕을 할 수 없잖아. 만약에 JJ였다 야 하늘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회색 그냥 그레이 그 그레이 색이야. 어? 그레이 색이 아유 그레이 색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세게 가야 돼요 형님. 울어 나와서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그레이 색 그레이 색이야. 아유 그레이 색 아유 그냥 그레이 색 아유 네 뭔가 그런 식으로 네. 뭔가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두 번 다음에 한 번 더 쳤으면은 한 가지 뭔가 연상되게끔 영어로 할 걸 그랬나? 그레이 베이비야 뭐 이렇게?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있을게요. 벌점 1점.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좀 아니었어요? 이거 좀 아니잖아. 왜? 너무 길어요 상황이. 함축시켜서 재밌는 부분만 빡빡 조금 끊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 앞으로 4분이 더 남았는데 길다고. 아니, 아직 반도 못 봤어? 이거 아니잖아. 진짜. 왜 멀쩡한 내 여자친구 얼굴을 녹색으로 만들어? 내 여자친구가 무슨 슈렉이야? 이거 아니잖아.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강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는 이미 나온 대책은 재탕 상탕이야? 어? 이게 무슨 사골이야? 미세먼지도 우겨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골이야? 미세먼지도 우려 먹어야 돼. 그러니까 형이 멘트를 계속 우려요 지금. 아 맞아 맞아. 계속 비슷한 쪽의 네.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함축적으로 하면은 형이 너무 많은 걸 준비해서 영상에 너무 많은 거를 담으신 것 같아. 굵직굵직하게 몇 개만 가져가고 하면은 토백이 안에 그냥 담백하게 담아야 되는데 토핑이 네. 너무 많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쵸. 일단 제 개인적인 어? 의견으로는 유행어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네. 계속 유행어만 반복하니까 이거 아무래도 많이 길었어 내가 봐도 네. 맞아요 맞아 주제는 나쁘지 않은데 그 주제를 그 다룸에 있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맞아, 짧게 짧게 맞아요. 가면은 아, 맞아요. 훨씬 좋아지지 네. 않을까라는 아유, 생각을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일단 캐릭터가 있다는 거는 장점이고 인지도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아유. 네 그쵸. 그래서 아무튼 동혁이 형 유튜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방법은 그건 같아요. 지금 처음 치고는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네, 피드백 받으면서 조금씩 네. 조금씩 수정해보시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더 생겨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물론 뭐 좀 옛날 개그 같아요, 그거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TV에 있는 거를 그대로 캐릭터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유튜브에 맞게 살짝은 변형을 바리에이션을 줘야 될 것 같다. 아 좋아 좋아. 네, 그러면은 충분히 성공할 것 같고 구혁이 형 화이팅, 화이팅이고 구혁이 형 TV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아하 재밌다. 아, 됐다. 형 자고 갈게 내일 또 하자. 아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충분하죠. 짜르짜르 우쳐 주제.